0인데? 오기! 엄마 아프고 많아! 맞아. 딱 저래, 맞아. 자기도 들린 거야.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판을 엎으려고 그런 거야. 판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머. 아. 미안해. 왜 아빠 괴롭혀? 미안해. 야. 아, 파기름. 근데 파기름을 저렇게 많이. 그러게. 아, 저렇게 해서 파기름. 오. 파 향이 어마어마하게 나겠네요. 와. 어우, 야. 이게 뭐예요? 저게 해삼인데. 아, 해삼을 저렇게 해서. 우와. 저게 사이를 불린 거예요. 아. 저거 되게 고급 요리예요. 우와! 오, 야야야야. 아, 너무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네. 요건 술안주 느낌 딱이다. 이거는 뭐 무조건 맛있을 거고. 어우, 이거 맛있겠다. 와, 나 이걸 집에서 해본 사람 처음 봐. 어, 저거 맛있겠다. 야, 오브리 요리 너무 잘한다. 궁금해. 저게 뭔데? 오! 아, 번데기 들어. 아, 번데기 먹고. 와. 오. 와. 와, 진짜 맛있겠다. 왔다. 바다야! 손님들 오셨어. 네가 문 좀 열어줘. 왔다. 손님. 와! 바다야! 부모님?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우와! 전부 다, 谢谢. 할로. 晚上好啦. 저의 친한 지인들이에요. 昨天我告诉过您的你要是活着你爱护依然是不是我 期待未来呢 하이 봐라. 나보다 이쁘게 그랬죠. 진짜? 야, 너 여기까지 웬일이냐? 너 나 찾으러 온 거야? 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그걸 지금 만든다는 얘기야? 깎아서 올려줘. 오, 알았어. 주로 활동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중국인 남편과 유치원생 아이가 있으니까 제가 일을 하니까 주변에 도움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죠. 워킹맘들은. 그래서 이제 많이 도와줬던. 바다 친구, 엄마 이제 내 친한 동생이에요. 아, 친구 엄마. 아, 친구 엄마. 很感谢他们。然后其实 以前我们是经常聚的，已经在我们的生活当中是老朋友了，最重要的朋友，像家里人一样。而且我在中国工作的时候，我们分开的时候，都是他们在照顾，我们家里嘛。所以这一次算是
我们正式的去邀请他. 봐봐 언니 먹어봐. 먹어봐 먹어봐. 효광이가 몸보신도 시킬 겸 다 한 거야 효광이가. 오 샤오카. 오 대박. 뭐, 야 중식당 와 있는 기분이다. 와. 오늘의 셰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虽然我这个做的不是特别好，但是这个尽力吧。嗯嗯。这个是葱烧海参，很有名的一个菜。哦，这个海参发了四天。哦，这个海参发了四天。啊哈。 이거 불린 데 4일 걸렸다. 아, 진짜 먹는 것 같은데 지금? 진짜. 맛있어. 한국말로 소개. 한국말. 소고기. 무. 무. 같이. 같이. 너무 너무 맛있어. 소고기, 무, 같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또, 이거는? 카일란. 계란. 아하. 새우, 새우. 새우 행복해. 계란 새우 행복해. 카일란 새우 행복해. 소주 나물. 소주 나물. 오케이. 진경채. 이거는? 쪼아. 쪼아. 야, 我们开始吃了. 吃吃吃吃吃吃. 还有一个菜啊. 뭐야, 뭐야? 우와. 효광이 닭발 진짜 잘해. 저거, 저거, 저거. 오. 맛있겠다. 효광 씨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왜 그런 국물 닭발처럼 호로록 하면 이렇게 쏙 빠지는 그렇게. 야. 완전 확 와서 가가지고. 네. 와. 아니 효광이 형 이거 잘하네요. 오 야야야야. 아. 야. 오 맛있겠다. 와. 이거는 이거는 다파. 어? 다파? 아, 돼요. 어? 다파. 다파. 혼난다, 혼난다. 표정 봐. 잘해봐, 잘해봐. 표정 봐. 아, 눈동자 나왔어. 우리 손님들 초대해놓고 모처럼 이제 예능 한번 보여주는 거지. 다파. 닭팔 파닭? 닭발. 아, 닭발. 아, 닭발. 아. 닭발. 발. 닭발. 아, 그렇지, 그렇지. 닭발. 그렇지. 닭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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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우, 야, 야, 야. 닭발. 닭발. 이거 효광이의 야심작. 니 쇼 이즈 와. 일어나서. 한국말로. 한국말로. 환영. 어. 끝. 환영. 환영 끝. 끝. 환영. 환영 끝. 누나. 형. 친구들. 집에 와. 합니다. 밥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봐, 먹어봐. 그래. 제대로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니야. 잔이 조금만. 어, 저 먹어보고 싶다. 그래 약간. 어머. 우리 하느라 지금 딱 엄청난 것만 보다 어디잖아. 맛있어. 잘했네. 가서 그 잘 언니가 마오타이 줬다 그러는 거 알 거야. 근데 저도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 먹어봐 맛있어. 효광이 음식 잘해. 맛있어 이거.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요게. 번데기가 포인트거든요. 아, 다 맛있나 봐. 아, 궁금하다. 맛있다. 맛있나? 몸에 좋은 맛인데? 그래, 잘했어, 효광이. 와, 훅 익었어. 진짜 맛있네. 아. 수다 떨면서 맛있는데. 아, 그래요?
어감상. 네, 그렇죠. 결혼 힘들어? 결혼 힘들어? 아니요. 빨리 다. 아니 아니. 결혼 좋아? 어? 결혼 좋아? 결혼 좋아. 대답 잘해, 오블리. 어머 어머 어머. 결혼 좋아? 에? 예. 오, 오블리 있어. 나 켰어. 대답이 늦어. 에? 예. 아, 싼. 자. 아니야, 그때는 바로 나왔었어. 아니야. 네 이체 했나? 오, 결혼 좋아. 마상 결혼 좋아. 신장. 신장 얘기야. 마누라 좋아. 와. 아니 바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정말 집이 꽉 차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진짜 한동안은 맞아. 여기가 정말 휑하게 느껴졌거든요. 코로나 때. 둘이 여기서 술을 먹는데 진짜 본인은 기억 못하지만 효광이 보고 싶어. 계속 효광. 근데 심지어 영상통화하면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남편도 얼마나 안타까워. 와이프가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가지는 못하고. 맞아. 애도 여기 있고. 그 되게 진짜 마음이. 오롯이 이제 나한테는 그러니까 얘가 내 인생의 뭐 부모이기도 하고 오빠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역할을 얘가 다 나한테 하니까 못 보는 게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병원까지 갔잖아. 병원까지 갔잖아. 근데 효광이도 우울증 왔었대. 어. 그때? 그래. 얘기 왔어요. 진짜? 진짜. 이게 어느 순간 저희 이제 그 회사 본부장님이랑 작품 때문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눈물이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험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 그거를 듣고는 자연아 되게 예약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뭐 예전 같으면 내가 왜 나는 이랬을 텐데 애가 있으니까 그래 갔어요. 다 이제 원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쭉 들으시더니 멘탈은 되게 강하고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남편이 약이다. 남편만 오면 끝나는 거다? 남편만 오면은 그래서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는 진단은 받았는데 심하진 않아서 잘 극복은 했는데 그래 상사병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거에다 누굴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 근데 가족인데 떨어져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저 지금 같이 합석한 저 지인분들이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옆에 있었어요. 아, 네, 되게 웃긴 얘기가 있었는데 그 우리 서아가 바다는 아빠가 둘이래. 그래가지고 바다가 아빠가 둘이래.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중국 아빠가 있고 털난 아빠가 있다. 털난 아빠가 그러니까. 있다면서. 노래태에서 몇 번 많이 썼거든. 저 아빠가 털난 아빠야. 털난 아빠. 저분이 또 좋은 역할 많이 했네. 거의 매주 왔었어요. 아유. 네, 매주. 왜냐면 제가 혼자 보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빠가 쉴 때마다 매주 와서 바다랑 있어줬어요. 야, 너무 좋은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럴 때가 좀 마음이 아팠지. 그때 이제 아는 언니가 있어서 그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긴 딸이야. 그 언니랑 얘 수다 떨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빠가 퇴근하고 오신 거야. 이제 딸이니까는 자기 딸이니까 이렇게 안아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도 안아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바다가 자기도 안아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이제 바다도 안아줬어. 근데 딸이 이제 우리 아빠가 다른 애를 안아주는 게 싫으니까 질투하니까 이제 싫다고 하니까 못 안아주니까 바다가 계속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별거 아닌데 맞아. 되게 아이 너무 所以我回来之后他特别喜欢我抱他嗯我喜欢我坐在我的肩上然后怕他到学校说我有爸爸嗯我爸爸很高 근데 나중에는 나중에는 몰랐는데 그렇게 얘도 나름대로 한이 맺혔었나 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저기 가족들한테 참 큰 깨달음을 줬네. 여보. 我觉得有了这个前头的这个
很痛苦的这段时间的这个这个比较，嗯，所以现在更显得现在的这种生活很珍惜，很珍贵。그래서요즘육아에열심히이구나어머어털난아빠가아주또옆에서좋은얘기하네 오늘은또이제자연씨가일찍일어나서요리하고좋네음식엄청잘했잖아요막맞아요야주재씨손큰데궁금해냉면야어우근데오이가저렇게이거뭐지묵은지써는거냉면에김치를넣어요묵은지가냉면에들어가요저레시피제가개발한거예요야와아머리 아, 아오랜만이네 그래서냉면냉면어머이주아이도냉면아이야먹고싶어먹고싶어진짜먹고싶어마셔전부好了오빵이고자왔어요빵아애랑또노는구나귀엽다근데진짜 운동되겠네아주그래이렇게뛰어도문제가없어밑에가없기때문에하다니还没有치카치카명세어무기 야치카치카아빠랑같이치카치카맹세 초초爸爸这个吃吧하다跟爸爸一起치카치카好不好啊我木给木给木给中国话怎么说蚊子对蚊子말너무잘한다어木给啊어와면들저렇게많이아니누가오냐고몇인분을하시는거예요도대체아니셋이먹는건데 셋이와대박이다손야무진거봐오야전날에와인먹을때저거를내가또앉혀놓고와인을먹었더니남편이이제회장으로냉면을좋아하니까맛있겠다와와진짜많이들어간다고명이오와와진짜맛있겠다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잘먹겠습니다준비받아가시快啊맞아내기하면잘먹거든경쟁시키면잘먹거든 아니네네네네뭘하나빠뜨렸어아 好不好吃啊？满意吗？
这个辣椒梅芳吗？来不及了，太好吃了。梅芳也好吃啊，真的好吃。呀，就这么。OK。啊，저게 또 이제 라조장을 섞는구나. 제 레시피는 이제 묵은지와 중국식 라조장이 레시피 포인트. 약간 매콤한 필요할 때 라조장은. 와. 와. 어,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아. 얘네 미역국을 소스로 드셨죠? 우와. 와. 그릇 크기 봐. 먹게? 아, 이거. 어, 아빠 따라서. 먹어야 돼. 애들은 또 바로바로 따라하고. 어, 지기 싫어가지고. 어우, 야, 야, 야. 아, 진짜 잘 먹는다. 다 따라하는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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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 오, 오, 야. 오. 시원해. 어머. 어머 세상에. 최고. 엄마 최고. 최고. 진짜 최고. 진짜 최고. 아 귀여워. 아우 달네. 국물 달아. 하나像我那么喜欢吃啊. 그러게 막 다 먹여주셨었는데 혼자 다 먹을 줄 아네. 오, 지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우와. 어머. 오. 바로 또 설거지를 하는구나 이렇게. 오, 진짜. 오? 바다 뭐해? 아니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쓰고 있어? 뭐 쓰고 있어? 바다야 뭐 쓰고 있어? 혼자 살 수 있어? 있어. 오. 저 뭐야? 김도희 사랑해. 아. 김도희 너무너무 사랑해. 아. 어머 여자친구한테 편지 썼어. 아 여자친구 이름인가요? 아, 유치원에 있는 그 친구 도와? 말이죠. 도와? 도희, 도희. 도희, 도희. 여자친구 이름은 바로바로 말 안 듣는 김도희입니다. 아, 그거 뭐, 모르겠네. 태안의 인생 절반 이상을. 절반이 뭐야? 후자를. 인생 3분의 1을. 60%. 아이고. 너무 오래 만났는데? 봐봐, 니카. 아빠한테 물어봐. 아빠. 도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아빠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아, 써봐. 안 보고. 아빠? 어. 너 쓸 수 있어? 저렇게? 있어. 진짜? 봐봐, 북한. 북한. 안 보고. 북한. 아, 아버지. 어. 한글을. 한글. 한글을 맞아. 읽을 줄도 아니까. 어머. 아, 맞아. 그 옛날에 그래서 저기 결혼 전에 저기 맞아 했었지 그때 받아쓰기. 맞아. 우와. 결혼 전. 도희 사랑해. 뭐 이따가 우리 누가 한글 잘 쓰는지 받아쓰기 해볼까? 어. 아빠랑 대결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 어. 대결하는 거야. 어 지금 대결 여기 하자. 난 한국말 대장이지. 아빠는 중국어 대장. 아빠 한국말 잘했어. 네가 더 잘나거든. 아빠 북한. 잘 쓰는 사람 엄마가 상 줄 거야. 엄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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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드디어. 북한. 자 바다 오늘 수영하러 가고 싶다 그랬지? 네. 수영. 수영 이건 쉽다. 어? 수영. 영이 어떻게 떠? 써봐. 쓸 수 있을 때까지 써봐. 수영. 수영.
수영장. 아빠는 네,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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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영인데? 우기. 엄마 아프고 많아. 아, 같이 같이 같이. 맞아. 딱 저래, 딱 저래, 맞아. 자기도 틀린 거야. 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판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야. 판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어머. 아. 바다야. 미안해. 왜 아빠 괴롭혀? 미안해. 아, 이게 대성 통과 일이에요? 그럼 맞아, 딱 저래, 딱 저래. 얼마나 큰 일인데, 저는 지금 저래. 소고기 가네. 아니 다 그래. 바다가 소고기 가네. 이 나이가 다 그래. 아 진짜? 진짜. 근데 또 저게 아, 진짜. 저 우는 모습이 귀여워요. 빠빠빠빠. 잠깐. 귀엽다 귀엽다. 바다야 마음에 준비되면 다시 와. 야 나라 이름 억울한데 왜? 그럼 아빠만 해야겠다. 아니야. 빨리 와서 앉아. 바다도 할 거야? 할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꼴라. 다시. 다시. 다른 걸로. 바다 앉아봐봐. 응, 앉아. 신중하게 생각하고 써야 돼. 자, 준비. 준비. 이번에는 나비. 나비. 그래, 딱 좋다. 이거 딱 좋아. 좋다. 나비는 쓸 수 있어. 이거는 거의. 나비. 자신 있잖아, 이봐. 딱 자, 이게 이겼다. 이겼어. 아는 거야. 다 썼어? 거. 오케이. 진짜? 보여서는 보여주면 안 돼. 아빠 틀렸어? 아, 근데 웃으면 안 돼. 너 똥구멍이 탈난다. 보여주면 안 돼. 자, 그 다음 문제.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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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모른다. 아빠 좀 불안한데. 거미. 어떡하지? 코미라고 쓰네. 왜냐면 이게 듣는 게 어렵구나. 듣는 게 안 돼요. 우리가 시어링이 또 힘들잖아. 미. 하지마! 하지마! 울어야죠! 울어야죠! 울어야죠, 아빠! 바다 신났어! 너무 신났어! 방금 울었는데 맞아요! 자, 다 썼어, 바다야? 이제 다른 거 조금 이제 어려운 거 할 거야. 어려운 거 어려운 거 할 수 있겠어, 바다? 우산! 아, 받침 있는 거. 우산. 근데 알 수도 있어. 우산은 많이 본 글씨일 수도 있어. 어떡해. 다시 쓰면 돼. 아니야, 여기다가 다시 쓰면 돼. 다시 쓰면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바다야. 여기 강하네. 귀여워. 애들이 맨날 울고 맨날 웃어. 맞아. 아 이때 다 이래? 다 그래. 우리 나 내년이었으면 그래. 좋겠다. 빨리 6살 좀 되라. 너무 재밌다. 바다가 저를 닮은 게 그러니까 걔가 안 좋은 걸 나를 많이 닮았어. 내가 좀 인정을 하는데 내가 애기들을 가면 생각해 보면은. 1부터 완벽해야 돼. 뭐가 중간에 조금이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막 다시 공책 다시 찢어서 다시 처음부터 쓰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걔가 우리 바다가 그거를 저처럼 똑같이 하더라고. 뭐 틀리면은 울고 불고. 근데 날 닮았는데 뭐 어떡할 거야. 我觉得性格像我。是吗？嗯，나도。你也小的时候这样吗？我小时候喜欢画画。画那个马呀，画不好就哭，画不好就哭，就撕掉就重来，撕掉就重来。哦，冬季哦。
똑같아. 똑같아. 네가 쓴 거, 네가 쓴 거 보고 써. 아니. 천천히. 아직도 분해서 울고 있어. 아, 귀여워. 네가 잘 썼어. 우리도 우효광 씨가 필체가 좋네. 네, 잘 써요. 쓰는 콘텐츠는 허예, 허접한데. 자, 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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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기. 자. 자, 다 쓰셨어요? 자기가 맞췄나 봐. 맞춘 거야. 이거 이제 본인이 맞는 단어야. 자, 이제 주세요. 자, 엄마 책자 맞게. 조마조마하네. 누가 이겼을지. 어? 아까 맞았습니다. 동그라미. 영도 맞췄어. 바다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다음에 거미. 뭐야? 아빠 틀렸어. 아빠 코미가 뭐야? 코미가. 코미. 아빠 땡. 바다는 맞았습니다. 아니요. 그다음에 모기. 아빠 틀렸어. 뭐지? 아하, 뭐지? 아빠 땡. 뭐지? 바다는 모기? 맞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맞은 것 같아. 맞은 것 같아? 맞았습니다! 너무 행복해. 바다 승리! 80점 이거 맞아? 맞아. 근데 바다야, 엄마가 바다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이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바다는 아직 어리잖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모르는 게 많잖아. 그래서 바다는 몰라도 울면 안 돼? 이렇게 웃으면 돼, 알았지? 그렇지. 아, 저거지.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 야, 我们是 이제는 어우, 이뻐라. 아, 귀엽다. 와.